예, 그러면 계속해서 스크린으로 작품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승우 소설가 간략한 소개입니다. 1959년생이고요. 81년에 에리식톤의 초상이 당선되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내면을 탐색하고요. 또 행위상학적 주제를 다루는 관념적 소설을 창작합니다. 그래서 감성보다는 지성의 언어를 사용하는데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승우 작가는 스스로 프랑스를 비롯해서 서구 독자들이 자신의 소설을 애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감성적인 부분보다는 지적인 요소, 이 관념적인 요소와 이 지적인 요소가 어딘가 통합니다. 그래서 형이상학적인 주제를 지적인 언어로 다룬다는 것을 이유 중에 하나로 들었습니다. 참고할 만 하겠습니다. 줄거리를 다시 한번 핵심만 가지고 요약해 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형제의 비극인데 이것은 2세대의 삼각관계입니다. 기현은 형 우연과 서로 사랑하는 연인인 순미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거 자체가 비극인데요. 비극적인 상황인데 기현은 점점 순미에게 집착하게 되고 우연히 가지고 있는 순미의 테이프와 사진을 훔치게 됩니다. 이 테이프는 노래하는 테이프입니다. 순미가 노래를 좋아하고 순미가 남자친구인 형 우연에게 노래 불러주는 기타 치면서 노래 불러주는 것을 이 테이프에 녹음을 했거든요. 그것을 이 질투 때문에 동생이 그것을 훔쳐오게 되고요. 사진도 훔치게 됩니다. 나중에는 잘 들립니다. 아, 그래요? 예. 나중에는 형이 그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순미의 노래 테이프와 순미의 사진, 자기가 찍었겠죠? 아, 자기가 찍은 것은 아닙니다. 아닌 것으로 나옵니다. 이 형 우연히 찍은 사진들은 다 인물 사진이라기보다는 시위 현장을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아마 그 사진들 때문에 군대를 강제 입영하게 되는 그런 사건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이것이 없어진 것을 알고 나중에는 동생이 그것을 가져갔다는 것을 확인하고 크게 싸웁니다. 그래서 형제는 크게 싸우고 기현은 형 우연의 카메라를 훔쳐서 가출을 하게 됩니다. 집을 나와버립니다. 근데 이 카메라를 훔친 게 이제 중요한 사건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전당포 같은 데 팔겠죠. 돈을 받고 전당포에 팔게 됩니다. 그때 이 필름도 남아 있었지만 형의 이름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전화번호와. 그래서 이제 사법경찰이 형을, 우연을 잡아가게 되고 군대도 끌려가고 군대에서 사고로 다리를 절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은 다리를 잃고 정신도 온전치 못해져 정신도 혼미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순미에게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게 됩니다. 형은 점차 온전했던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정신이 온전하지 못할 때 욕정이 터져 나오고 일종의 발작입니다. 육체적 발작이 일어나는데 이제 성욕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형을 데리고 주기적으로 사창가를 데리고 가서 욕망을 해소시켜줍니다. 가출을 했다가 동생이 집에 돌아와 보니까
그렇게 망가져 있는 가족들을 보고 기어는 죄책감을 느끼고 모든 것을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심부름 대행센터를 운영하던 기어는 순미의 행방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기어는 어문의 남자로부터 미행을 의뢰받게 됩니다. 이제 이 어문의 남자가 미행의 대상은 바로 기연의 어머니죠. 그래서 이 어문의 남자가 의뢰인이 나중에는 아버지인 것을 이 소설은 알려주는데 거의 사건이 전개될 때까지는 누구인지 모르게 그래서 뭔가 궁금하게 만들죠. 아까 말씀드린 추리소설적 기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연은 어머니를 뒤쫓아 남천이라는 곳을 갔다가 한 야자나무 아래 어머니가 병색이 짙은 노인과 함께 알몸이 된 채 대칭을 이루며 한 몸을 이룬 것을 봅니다. 이러한 장면도 상당히 충격적인 장면이겠죠. 기현의 입장에서 더군다나 그럴 거고 독자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충격적인데 어머니의 이런 모습이요. 자 이제 두 번째 정리한 것은 어머니의 비극입니다. 1세대의 사랑 이야기죠. 어머니는 젊었을 때 당시 고위 권력층 사이였던 남자와 사랑에 빠지고 남천으로 도피해서 나가 남자가 서울로 끌려가게 됩니다. 홀로 남은 어머니는 이제 아이를 가졌어요. 그것이 이제 형 우연입니다. 그러한 어머니를 사랑해서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주던 기현의 아버지의 도움으로 아이를 낳았고 그가 형 우연이었다. 이에 어머니는 우연을 특별히 아끼며 차별했다. 이제 소위 말하는 동생보다 형을 더 애정을 많이 가졌거든요. 뭐 공부도 잘하고 뭐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아마 이 전 남자를 더 사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편애를 합니다. 이 어머니가 형 우연을요. 그 이유는 이제 그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남천에서 남자와 재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남자는 건강이 안 좋아져서 거의 이제 뭡니까? 늙은 남자가 되었고 그러나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후 여기서 남천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남자는 다음날 병으로 숨을 거두고 맙니다. 기현은 어머니와 그 남자 우연과 순미의 사랑이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대물림이다. 이 소설은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설에서의 사건 스토리는 현실에 그대로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아니고 일어날 법한 있을 수도 있는 사건을 어떻게 보면 극적으로 만들거나 과장해서 만듭니다. 그러므로 해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설은 허구다 하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허구란 말은 있는 그대로 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1세대의 사랑과 2세대의 사랑이 뭔가 닮아있죠. 그래서 이제 아마 작가 이성우 작가는 인간의 사랑은 근원적으로 혹은 본질적으로 이런 비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어떤 사고를 이제 소설의 주제로 아마 담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불가피한 것이죠. 인간의 사랑은 이렇게 뭔가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하고 어딘가 모순되고 어딘가는 비극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비극을 만들어내고 때로는 대물림되기도 하고 이런 불행한 어떤 특성도 인간의 사랑은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현은 비극이 대물림되지 않게 아버지와 같은 연결자 아버지가 사실은 이 1세대의 사랑에서 연결자 역할을 했잖아요. 상당히 뭡니까 헌신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버지입니다. 그 관계에서 그런데 이제 2세대에서 이
기연이 바로 자기 친아버지죠. 이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잖아요. 바로 자기 아버지 같은 역할을 이제 이 기연이 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 비극의 씨앗을 만든 것, 즉 원제공을 한 사람이 기연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원인 제공해서 만들어진 이 형과 순미의 우연과 순미의 이 비극과 불행에 자기가 이제는 어떤 연결 해결책을 해결자의 역할을 맡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의 스토리가 갖고 있는 상당히 아이러니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기연은 형 우연과 순미의 사랑이 불행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 불행을 다시 아버지와 같이 헌신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맡기도 합니다. 두 가지 역할을 다 맡는 거죠. 기현은 우연과 순미가 남천에서 만나게 하기 위해 남천으로 순미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나 우연을 데려오려 했을 때 우연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우연은 기현에게 자주 얘기했던 바로 집 근처 산책로, 이 산책로에 이제 휠체어를 타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생이 자주 그 형의 휠체어를 끌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울타리 너머에 어두운 숲이 있는데 그곳에 몸통이 굵고 껍질이 두꺼운 소나무가 있고요. 그 소나무를 이렇게 감싸 안으면서 밀착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 떼죽나무가 있습니다. 떼죽나무의 이 형상은 피부가 아주 매끈매끈하고 고운, 그래서 이제 비유하자면 여성적인 어떤 모습을 갖고 있고, 소나무는 잘 아시다시피 소나무는 껍질이 두껍고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나무를 남성에 비유한다면 떼죽나무는 여성적인, 근데 이 떼죽나무가 소나무를 감싸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 소설의 주제를 암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제 주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전까지 이승우 소설가의 작품을 관통하던 인간적 정욕과 이기적 욕망에 함몰된 모습에서 이제 물론 이것이 많이 전반부까지 등장하죠. 욕망의 문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는, 사람도 다 욕망이니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도 욕망이잖아요. 그러나 그것만 보여주지 않고 그것을 승화하고 극복하려는, 정화하려는 그런 시도가 후반부에 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이, 작품의 제목이 식물의 사생활, 식물들의 사생활입니다. 통념적 의미에서의 인간적 사랑을 넘어서는 절대적 사랑의 이념과 동경. 사실은 그 궁극적으로 거기 이 절대적 사랑의 궁극적인 지점에는 신의 사랑이 있겠죠. 그죠? 그러나 이제 이 작품은 신의 모습을 표면에 등장시키지는 않죠. 그러나 그 연장선에는 신의 사랑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시도 자체가 어찌 보면 소설에서는 큰 도전이 된다. 이러한 시도가 큰 도전이다. 자, 이제 등장인물 다시 이제 간략하게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연이 있고요. 형과 삼각관계를, 사실은 기연이 이제 유발한 거죠. 이 불행을 유발한 거죠. 형에 대해서 경쟁을, 열등감을 가지고 또 경쟁하고, 나중에는 형과 순미를 또 이어주려고 합니다. 불행의 장본인이지만 또 나중에는 이 해결책을 시도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중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우연은 이 카메라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소도구인데, 이 소설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시위 현장을 계속 찍습니다. 시위하는 사람만 찍는 게 아니라 그걸 진압하는 경찰들의 모습도 그대로 찍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 진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 카메라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고문을 받고 또 군대에 징집됩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다리를 잃고 정신도 망가집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순미에게 입을 통보를 하고
재결합을 거부하기까지 합니다. 어머니, 상당히 어머니도 문제적인 인물이죠. 진심으로 사랑했던 남자와의 사이에서 형 우연을 낳지만 남자와 강제로 헤어지게 되고요. 이후 자신의 출산을 헌신적으로 도와준 아버지, 기현의 아버지입니다. 사이에서 기현을 낳고 생활합니다. 이 남자는 바로 이제 전 남자인데 우연의 아버지로 불의의 일로 어머니를 떠났지만 생애 말년에 다시 어머니를 잊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남천이라는 곳으로. 자, 아버지가 상당히 이제 이 작품에서 중요합니다. 겉으로는 정말 아무 역할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이지만 나무에 물만 주는 그런 사람이지만 사실은 이 작품의 중요한 주제를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모든 사정을 알면서도 이게 오타입니다. 알면서도 평생을 어머니를 사랑하고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사랑이 사실은 이 소설 전체의 주제에 해당되는 나무의 큰 사랑이다. 그래서 작가가 소설을 통해 모색하고 있는 더 확장된 사랑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나무이고 그 나무의 모습에 가장 닮은 사람이 아버지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사랑이 어떻게, 인간의 사랑이 어떻게 성화될 수 있는가, 그리고 고향, 높아질 수 있는가, 높은 경지에 오를 수 있는가. 사실 이 소설의 주제가 여기에 사실은 집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식물들의 사생활 속에 있는 사랑은 모두 저마다의 방식으로 확대됩니다. 저마다의 방식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의 사랑은 다 저마다의 방식대로 사랑을 합니다. 똑같은 사랑은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 인간의 사랑도 다 자기 방식대로 자기만의 사랑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소설의 주제 중에 또 하나입니다. 형은 형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자기만의 사랑을 하죠. 그래서 어머니는 전 남자만을 평생을 사랑했는데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평생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사랑의 한 속성이다. 이렇게 이 소설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과 순미 사이를 질투하며 비극을 초래한 기현의 사랑은 형과 순미 사이를 복원시켜주는 노력으로 나중에는 이제 변화가 되죠. 이것도 소설의 주제입니다. 정화, 성화, 그죠? 어머니의 사랑은 현실 앞에서 안타까운 이별을 맞았지만 병든 노인으로 나타난 옛 애인에 대해서 또 헌신적인 사랑으로 또 확대가 됩니다. 어린 시절 옛 애인과 심은 야자나무 씨앗이 커다란 나무로 자라는 장면을 통해 형성된다. 이 옛 애인과 바로 이 야자나무 씨앗을 심었거든요. 그 남천에 그 야자나무가 바로 상징적인 모습으로 이제는 커다란 나무로 자라 있는 장면에서 다시 많은 시간이 흐르고 이 남자와 다시 만나 재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주제는 이 나무, 야자나무에서도 잘 상징적으로 나타난다. 그거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설이 제목이 식물들의 사생활이고 나무가 어떤 의미를 언유적으로 가지는지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소나무와 떼죽나무인데 이 사진을 이렇게 이게 떼죽나무. 요게 떼죽나무인 것 같아요. 요게 소나무고요. 요 옆에 요거 이렇게 가늘게 올라가는 요거하고. 그래서 소나무와 떼죽나무는 형 우현과 순미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떼죽나무는 이 소설가 즉 이승우 작가가 인터뷰에서 바로 얘기했던 그 장면입니다. 산책길에서 이 떼죽나무 그 동영상에서 나왔죠. 장애가 있는 아이를 데리고 주기적으로 사찰가에 출입하는 어머니라는 충격적인 소재를 소설로 풀어낼 수 없었습니다. 사실 이게 첫 소설의 첫 사건이거든요.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가지고 소설이 시작하니까 사실 조금 독자들에게 충격을 주지만 사실은 이 떼죽나무가 이 소설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풀어낼 수 있었다. 소설로 풀어낼 수 있었다. 이렇게 작가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현은 순미를 거부하고 기현을 포함한 가족을 피해 휠체어를 이끌고 바로 이 숲에 이 떼죽나무와 소나무가 있는 이 숲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한 대 엉겨있는 소나무와 떼죽나무를 안고 쓰러집니다. 이게 이제 사건의 기결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대목입니다. 사랑을 잃고 생에 대한 의욕도 잃은 우연은 숲으로 들어가서 나무가 되게 해달라고 빈다. 내 몸 안에 욕망과 여전히 남은 찌꺼기 같은 사람의 감정이 거추장스럽습니다. 예, 욕망과 감정이 거추장스러운 지경에 지금 이르는 것입니다. 이 우연은요. 이 몸 안에 욕망과 여전히 남은 찌꺼기 같은 사람의 감정을 제발 거두어가 주십시오. 그 방법은 바로 해결책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되게 해달라고 소원을 하는 거죠. 숲의 신은 그를 불쌍하게 여겨서 그의 부탁을 들어준다. 그의 몸은 금세 딱딱한 숲으로 덮인다. 자, 이거는 진짜 비현실적인 장면이잖아요. 실제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소설은 이런 비현실적인 장면도 때로는 환상적으로 이렇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작품의 주제를 드러내기 위한 방법이겠죠. 애인이 자기가 싫어져서 떠난 것이 아니라 불구의 몸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피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순미가 우연을 찾아왔을 때 우연은 이미 나무가 된 후였다. 그녀는 울면서 우연히 자주 산책을 다녔던 숲으로 들어간다. 자, 이 나무가 됐다고 이미 얘기하니까 이건 사실은 환상이죠. 비현실이죠. 그러나 비현실도 때로는 소설이 작품 속에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개연성에도 사실은 벗어나는 거죠. 이런 부분은 개연성에서도 벗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소설에서 이 비현실적인 장면이 간혹 이렇게 형상화되는데 이건 신화적인 상상력이죠. 이런 부분은 개연성에서 벗어나는 이런 부분은 우연히 실제로 나무가 되었다는 거, 그리고 우연히 이미 나무가 된 거라는 것은 거의 비현실이고 신화적 상상력이고 환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소설은 때로는 그런 요소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던 남자가 소나무가 되어 있음을 알게 된 그녀는 숲의 신에게 애원한다. 이 사람처럼 나도 나무가 되게 해주세요. 이 사람 옆에 붙어서 이 사람과 함께 이 숲에서 살게 해주세요. 연인들에게 우호적인 숲의 신은 그의 부탁을 들어주었던 것처럼 그녀의 부탁을 들어준다. 그녀는 매끄러운 몸을 그대로 유지한 채 나무가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소나무가 떼죽나무 그 형상이 그 모습이 만들어졌다라고 스토리를 풀어내는 것입니다. 아마 이 소설의 착상을 그 소나무와 떼죽나무가 엉켜있는 그 숲속의 장면에서 착상을 얻어서 결국은 이 스토리를 이렇게 마지막에 약간 신화적으로 혹은 환상적으로 마무리함으로 해서 이렇게 다시 이 장면으로 끝을 맺는 것입니다. 소설에서 형과 순미의 사랑은 신화적 상상력을 통해 뒤엉킨 환상의 소나무와 떼죽나무로 형상화됩니다. 자, 또 야전나무가 있죠. 소나무와 떼죽나무는 형 우현과 순미의 관계를 상징한다면 이 야자나무는 어머니와 전남자의 관계를 또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병들어 노인이 되어 돌아온 어머니의 남자는 남천이라는 남녘 땅에서 자신이 젊은 시절 지어놓은 작은 집에 기거하는데 어머니가 그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녀가 남천에서 본 것은 한 그루의 키 큰 야자나무인데 이는 그들의 사랑을 뜻깊게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자기들이 만나서 사랑을 나눌 때 심은 것이기 때문에.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35년이 지난 후 그 두 사람이 저 야자나무 아래에서 재회를 했다면 믿겠어요? 그 모습은 아름답고 감동스러웠어요. 그것은 그들이 시간으로부터 보호되는 공간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시간으로부터 보호되는 공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으로부터 보호되는 공간. 그게 일단은 사랑의 공간이겠죠.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랑. 시간은 그들을 간섭하고 규정하고 구속해요. 야자나무는 그들의 염원과 사랑이 변신한 것이었어요. 자, 야자나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 두 사람의 사랑이 변신해서 나무가 되었다. 그들은 그들만의 성소, 성스러운 장소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벼랑 위에는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하늘만 아니라 시간까지도 떠받치고 있는 애초부터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 같은 야자나무가 한 그루 있다. 자, 이 야자나무가 시간을 뭡니까? 초월해서 혹은 시간을 극복해서 그 자리에 있다. 공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시간으로부터 보호된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나무는 이루지 못한 사랑을 대신하며 단순한 상징을 넘어서 그들만의 사랑을 실제로 행한다. 야자나무는 성소, 사랑의 성소, 성스러운 장소. 성소는 보통 종교에서 종교적 용어인데 여기서 사랑의 성소, 욕망이 승화된 자리. 자, 그래서 이 욕망이 승화되기 전에 인간의 욕망은 참 많은 불행을 낳고 또 상처를 주고 스스로도 불행해지고 상처를 타인에게도 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도 주죠. 그래서 이 작품은 이 나무를 통해서 욕망을 승화하는 그런 주제를 최종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몸은 대칭을 이루며 한 몸을 만들었다. 어머니와 전 남자의 관계입니다. 그들의 몸은 대칭을 이루며 한 그루의 나무가 되었다. 마치 이제야 완전한 한 몸을 찾은 것처럼 그들의 몸은 자연스럽고 아름답고 신성해 보이기까지 했다.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 어쩌면 지하세계까지 관통하고 있을 한 그루의 야생의 나무가 감정과 감각의 체계를 헝클어 놓았기 때문일까? 뻔뻔스럽거나 혐오스럽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오히려 뻔뻔스럽거나 혐오스러운 쪽은 숨어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나 자신이었다. 어찌 보면 기독교에서는 에덴 동산을 얘기하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과 이브는 처음에는 몸에 아무것도 입지 않고 걸치지 않았죠. 순수한 그 몸 자체로, 그죠? 부끄럽지 않았죠. 그런데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벗은 몸이 부끄러워서 옷을 야자수 잎으로 몸을 가리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뭔가 이 두 사람의 이 모습은 전혀 혐오스럽지 않은 어떤 순수한 사랑의 관계다. 육체적 관계다. 이렇게도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어머니와 노인이 나무처럼 한 몸으로 얽혀있는 장면을 보며 사랑에 대해 재인식하고 자신의 가오, 자신을 반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어머니와 이 전남자의 이 모습이 숭고한 어떤 모습으로 여겨졌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랑을 새롭게 해결책으로 새로운 사랑이 필요하다. 아마 욕망, 그죠? 욕망으로 점철된 사랑이 아니라 새로운 사랑이 필요하다. 그래서 남천에 형을 데리고 가는 장면입니다. 날이 밝으면 나는 형을 데리고 남천에 갈 것이다. 남천에는 순미가 있다. 그녀는 내가 사랑하는 여자다. 그죠? 아직도 이 동생이 기현도 순미를 사랑합니다. 누구처럼?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 그러나 그녀는 형을 사랑한다. 어머니가 그 사람, 바로 전 남자입니다. 어머니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녀는 형을 사랑한다. 이 관계가 바로 1세대의 사랑과 2세대의 사랑이 반복되는 모습을 그대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그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순미가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이 대목이 뭔가 여운을 남겨줍니다. 이와 같은 대목은 이승우 작가의 후반기 문학에서 신도 있는 탐구가 종교적 영역에까지 접근하면서 풍성한 성취를 예감하게 한다. 그래서 지금 이 작품은 종교적 색채는 많지 않지만 역시 종교적 차원까지 확장될 수 있는 주제를 보여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사람, 인간의 몸이 육체성을 갖고 있고 동물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 이 사람을 정신적 차원뿐만 아니라 육체적 차원까지 함께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이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사람은 얼굴이 둘이고 손과 발이 넷이고 눈이 넷이고 생식기가 둘이었지. 그런데 사람들이 신들에게 도전을 하니까 궁디 끝에 제우스가 사람들의 몸을 둘로 쪼갰다지.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잃어버린 반쪽을 찾기 위해 사랑을 하게 되는 거라고. 뭐 이런 얘기가 신화적인 얘기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이런 제우스도 나오고 이런 얘기도 나오죠. 소설에서 완전한 사랑의 형태는 신화적이고 종교적인 것으로 또 이제 묘사가 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현실에서는 도달 불가능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 작품은 또 다른 사랑을 모색하게 되고요. 이러한 새로운 사랑의 형태가 바로 식물, 그 중에서도 두 개체가 하나로 얽혀서 자라는 바로 소나무와 떼죽나무의 모습으로 이미지로 제시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글자가 작은데 제가 좀 소리를 크게 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그동안 조용히 있던 아버지가 이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로 아버지가 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너희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다. 아버지가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너희 어머니가 그 사람을 그때 이후로 단 한순간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는 것과 같다. 하고 아버지는 쓸쓸하게 말했다. 내 눈에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너희 어머니 눈에는 내가 보이지 않았다. 하고 아버지는 밑으로 가라앉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지만 그런 건 상관없었다. 왜냐하면 그녀에 대한 내 사랑만으로 나는 충분히 행복했으니까. 하고 아버지는 말했다. 예. 아버지의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스스로 말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너희 아버지는 내 은인이다. 나는 종종 하나님이 나를 지키기 위해 이건 어머니의 말입니다. 너희 아버지는 내 은인이다. 나는 종종 하나님이 나를 지키기 위해 그분을 내게 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하는 것이다. 아버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차마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해를 못할지 모르겠지만 나와 아버지 사이의 사랑의 방식이다. 그러니까 부부관계지만 거의 대면대면하게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이렇게 설명하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아버지 사이의 사랑의 방식이다. 사랑도 다양한 방식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러한 새로운 사랑의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버지고요. 아버지는 등장인물들 중에서 가장 이 육체성, 그죠? 욕망을 초월한 종교적인 어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마치 이 소설에서는 이 아버지가 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다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사랑을 어떻게 극복하고 고양하느냐, 이것이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요. 불행한 사랑, 혹은 실패한 사랑, 혹은 좌절된 사랑이 있습니다. 그 상태로 유지하지 않고 극복하고 고양해야 되는데, 즉 승화시켜야 되는데, 자, 그 대목입니다. 나는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태고의 거대한 물풀의 나무를 이미 보아버렸다는 생각을 했다. 형이 숲속으로 들어가서 보고 싶다고 했던 그 거대한 물풀의 나무. 자, 물풀의 나무도 등장합니다. 나무가 여러 개 등장하죠. 그죠? 소나무와 떼죽나무, 야자수나무, 그 다음에 물풀의 나무.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 나무들이 다 등장합니다. 형이 숲속으로 들어가서 보고 싶다고 했던 그 거대한 물풀의 나무는 그 숲속 어딘가에 심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져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예, 이 나무는 숲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심어져 있다. 숲속 어딘가에 심어져 있는 물풀의 나무를 어느 순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물풀의 나무가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예, 인간의 마음속에 이 물풀의 나무가 있다는 거죠. 사랑은 다 다르다 하고 나는 나에게 말했다. 자, 사랑은 다 다르다. 사랑한다는 내용은 같아도 사람들이 사랑을 하는 방식은 하나도 같지 않다. 100명의 사람들은 100가지 방식으로 사랑한다. 그러니까 특별하지 않은 사랑은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랑은 특별하다. 이게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사랑은 특별하다. 평범한 사랑은 없다는 겁니다. 결국 현실과 환상이 섞여가면서 전개되는 이 소설은 사랑에 대한 폭넓은 울림을 주는 하나의 우화, 신화적 상상력이 이제 소설의 후반부에는 등장하기 때문에 앞에서는 현실적인 그 아까 말씀드린 개연성을 가진 사건들이 전개되고 스토리가 전개되고 후반부는 신화적 세계, 상상력, 우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고향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승화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해서 자 두 번째 강의도 이렇게 해서
진행했는데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토론을 하기 전에 약간만 더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스크린으로 본 이 특징들 말고 보충자료 7쪽, 아까 6쪽까지는 살펴봤고요. 이제 7쪽 보겠습니다. 자, 제가 줄근 부분입니다. 이성우 작가의 중요한 특성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역시 심오한 주제죠. 다른 작가들이 시도하지 못하는 아주 심오한 주제, 즉 형이상학적 주제, 종교적 주제, 인간 구원의 문제 이런 걸 다룬다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그냥 종교적 간증문처럼 쓰지 않고 인간의 내면의 묘사, 정밀한 묘사를 통해서 이 심각한 주제를 다룬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유려한 문체, 문장도 상당히 유려하다. 그 다음에 서사, 스토리를 구성을 아주 긴밀하게 잘 만들어낸다. 이 작품만 해도 지금 스토리가 상당히 그죠? 복잡하긴 하지만 긴밀하죠. 뭔가 허구의 얘기지만 뭔가 잘 만들어서 긴밀한 서사를, 이야기를 만들어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조금 내려와 보겠습니다. 이제 식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의 제목도 식물들의 사생활이고 이 나무만 해도 벌써 크게 세 가지가 나왔잖아요. 마지막에 물풀의 나무까지 나왔습니다. 그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나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 소나무와 떼죽나무, 두 번째는 야자나무, 야자수나무, 세 번째는 물풀의 나무. 자, 그럼 이 식물들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제가 밑줄 건 부분입니다. 식물은 동물성의 욕망을 초월하는 지점이고 좌절된 욕망이 승화되는 지점이다. 자기 안에 가득한 동물성의 욕망을 아프게 들여다보는 이들에게 사랑이란 욕망과 한몸인 절망의 근원이 아닐 수 없다. 작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식물성의 절대 사랑을 대안적 상상력으로 풀어놓는다. 예, 역시 이것도 토론할 여지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꼭 식물성의 사랑만이 대안이냐? 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왜 동물성은 불행하고 식물성은 새로운 사랑이냐? 이런 질문도 물론 해봐야 되겠죠. 공통적인 것은 바로 지난주에 공부했던 채식주의자하고 거의 유사한 어떤 주제의식을 식물을 통해서 어떤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 거, 식물들의 사랑을 통해서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 거, 그것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6쪽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자, 6쪽에도 이미 뭐 다 얘기했던 것이니까요. 남천이란 곳은 어떤 신화적 실제 현실적인 지명이라기보다는 현실적인 장소라기보다는 신화적 공간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고요. 그곳은 남쪽 해안가 지방인데 그것은 결국 어머니의 첫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이었던 남자가 머물렀던 곳이고 어머니가 바로 이 아이 형을 임신했던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우연히 다시 그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사랑하는 애인 순미도 이 동생이 데리고 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버지, 아까 이제 이미 다 설명드린 부분인데 밑줄 건 부분만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표면에 잘 나타나지, 작품의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마치 없는 것처럼 부재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작품 중간에서 아버지가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아버지가 나와 즉 기연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서 중요한 주제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밑줄 건 부분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이야말로 남천의 그 큰 나무 그리고 나무의 영혼을 상징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7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얘기들이 그냥 반복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식물성의 절대 사랑이란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쪽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9쪽으로 넘어가서요. 자, 평론가의 평가, 그리고 작가의 말. 자,
3장 평론가의 평가입니다. 김미연 평론가는 남자와 여자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 자아와 타자, 자아와 세계 사이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이다. 즉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형이상학적 문제, 관계의 문제, 그렇죠? 사랑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욕망을 초월하려는 욕망만큼 절망적이면서도 희망적인 욕망은 없다. 그런 욕망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 신성하다.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형철 평론가는요, 사랑에 대한 성찰은 그것이 최상의 수준으로 이루어질 때 삶의 의미에 대한 성찰로 이어진다. 이 이승우의 소설이 2000년에 출간되거든요. 2000년에. 지금 2022년이니까 꽤 많은 시간이 흘렀죠. 그런데도 사실 22년 정도 흘렀죠. 2000년에 출간됐으니까. 지금도 한국에서 많은 독자층이 있고 또 외국에서도 이 책, 이 소설을 많은 독자들이 읽는다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능의 부분, 사랑의 본질에 대한 얘기, 육체성과 정신성의 문제, 그리고 종교적 성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보편적인 주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도 통하고 서구 독자들에게도 통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구쪽 아래쪽에는 작가의 말이 나옵니다. 작가의 말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떼죽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매끄럽고 까무잡잡한 피부에 여체를 연상시킨다. 잠깐만요. 연상시키는 떼죽나무를 보았습니다. 집 앞에 왕릉에 쓰였습니다. 집 앞에 왕릉이 있나 봅니다. 거기서 숲속을 산책하다가 이 떼죽나무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 장면은 식물들의 욕망에 대해 생각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나무를 이렇게 감싸 안으면서 솟아오르고 있으니까요. 이 떼죽나무가. 구도자처럼 하늘을 우르르며 고요하게 서 있는 나무들의 내면에서 들끓고 있는 욕망. 나무도 욕망이 있다고 지금 아마 그 순간 소설가가, 작가가 생각한 것 같습니다. 소나무와 떼죽나무의 관계를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그리고 사랑의 관계로, 욕망의 관계로 아마 해석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밑줄 건 부분입니다. 의인화되지 않은 나무란 없습니다. 문학의 맥락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은 사람과 관련해서만 존재합니다. 그렇죠. 문학은 시도 그렇고 소설도 나무를 나무로만 보지 않죠. 그죠? 새를 새로만 보지 않고 그걸 인간의 문학의 맥락에서, 그죠? 인간과 관련시켜서 생각하죠. 그래서 시도 소설도 나무는 의인화되고 새도 의인화되죠. 신조차 그렇다는 겁니다. 신도 인간적 관점에서 신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 소설의 주인공들, 나무가 되려고 하고 혹은 이미 나무가 되어 있는 그 인물들에게 나는 하나의 정원을 만들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그들의 정원입니다. 이 소설 안에서 그 장소는 남천이고 그건 역시 신의 에덴과는 달리 혹은 그처럼 불안정합니다. 자, 제가 아까 그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과 유사하다고 그랬는데 작가는 그것과 다르다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제가 해석한 것과는 좀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설명할까요? 지금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남천은 완전한 세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에덴과 같이 완전한 세계는 아니다. 그것도 인간의 불완전한 세계다. 하지만 육체의 그 비극적 사랑의 육체성을 벗어나서 그나마 그것을 정화하고 승화시킬 수 있는 신화적 세계가 남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문학이 구리골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볼 그날이 올까요? 어쩌면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르지요. 어차피 구리골로 보는 것이 문학일 테니까요. 이게 작가의 말입니다. 작가의 말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은 작품 속 문장들인데 제가 아까 스크린 속에서 중요한 문장들을 많이 인용했고 읽었기 때문에 여기 보충자료에도 많이 인용했거든요. 제가 한번 시간 나실 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간도 이제 강의는 마치고 또 두 번째 토론 또 해보겠습니다. 자유롭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예. 네, 예. 하루를 안 먹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참 우리 이렇게 시대의 사화상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이 소선의 그 창작 기법이라고 할까? 아, 예, 예. 네, 그거에 대해서 예. 남은 시간들은 좀 중간중간에 예. 그거를 좀 강의해서 아, 예, 예. 창작의 이 기법은 어떤 것이냐? 이거를 아, 예. 좀 설명해 주시면은 아, 예. 이게 마무리 차원에서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아, 예. 예. 창작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작가가 네. 소설을 창작할 때 어떤 네. 기법이라든지 그렇죠. 거기서 이런 점을 좀 참고하셔야 될 점들 혹은 유의해야 될 점 네. 알겠습니다. 구성이나 주제나 이런 측면에서 네. 주로 이제 이번 학기 강의는 그런 창작 기법과 관련해서 초점을 맞춘 건 아니고 네. 작품을 같이 해석하고 이해하고 토론하는 데 초점을 맞췄는데 네. 우리 선생님 이제 의견은 창작 기법에 좀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또 뭐 자유롭게 우리 선생님 말씀하실 게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요 이 책을 처음 읽으니까 그 맨 처음에다가 헷갈리는 그 거기 왜 울느냐고 그 네. 그러니까 저기 장녀 네네네 그렇게 말하는 것부터 나오니까 이게 그 지금 창작 기법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그 입맛이 딱 적힌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그 아주 밥 먹으려고 하는데 그 더러운 부분 것처럼 그래갖고 참 그러니까 왜 일부러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지금 아 참고 아니 아주 내버려뒀다가 그래도 여기 와서 저는 생전 처음 듣는 사람이에요. 이성을 하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그래서 그때 그 제 생각엔 다 읽고 뒤에 것도 몇 번 읽고 나니까 이렇게 문장력도 있고 그 구성에 대한 생각도 할 텐데 처음에 어떻게 이렇게 그야말로 더러운 얘기를 해갖고 사람이 입맛을 젖히게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그 중간에 그 자기 형 방에 들어가서 그거 훔치고 그런 그 소화벽이 없는 애지만서도 아무튼 그거 그런 거에도 시작을 하면 이해를 해주겠는데 이건 그로테스크 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마 두 다리가 잘렸다고 해도 아까 얘기하는 데 보니까 그런 실화를 들었기 때문에 그걸 썼다고 그렇게 말을 해서 그러면 그렇지 설마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해는 하는데 아주 그 인간이 물론 지금 크레티스 그러니까 그 저기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를 해주셔서 그건 굉장히 그 설득력이 있는 얘기고 개연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되는데 암만 개연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첫 문장에다 놓으니까 이거를 그냥 알면서 계속 읽을 사람은 없어요. 조금 놔뒀다가 읽다가 읽지. 근데 이거는 할수록 괜찮은 사람인데 그리고 이 얘기도 상당히 깊이가 있고 근데 선생님 생각에는 이 처음에 그렇게 더러운 얘기를 사람들을 실망시킬 예예 잘 본 거예요. 예예 예.
아, 뭐 프랑스 사람들 말고 프랑스 사람들 얘기는 할 거 없고. 예, 예, 예. 선생님 생각에는 이거를 빼앗으라는 일부러 그렇게 했을까요? 네. 어떻게 하다 이게 싫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거 이제 일종의 아까 제가 이 소설의 기본적인 그 기법이 추리 소설의 기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추리인데 추리는 아니 추리의 원리는 결과를 먼저 보여주거든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추리 소설은 살인 사건의 범인을 찾는 거잖아요. 살인 사건의 결과 현장을 보여주면 그 끔찍한 장면이잖아요. 그건 뭐 천인공노한 어떤 이제 예를 들면 그런데 그러니까 그 장면을 먼저 보여주고 이 그로테스크하고 정말 끔찍하고 말도 안 되는 추한 결과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추적하는 식으로 하겠다. 이거 한마디로 더러운 장면이잖아요. 일부러 그랬어요? 그것도 기법 중에 하나겠죠. 그것도 기법 중에 하나겠죠. 충격 욕구. 지금 우리 성현님 잘 말씀하시죠.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호불호가 있는 겁니다. 호불호가 있는데 성현님처럼 불호 즉 호감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더 많겠죠.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얘기를 더군다나 그 실제로 있었던 일을 얘기를 들어서 썼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중간에 얼마든지 넣어도 되는데 처음부터 해서 가지고 아주 입맛을 정 떨어지게 만든다. 예예. 예. 예. 옛날에 바인글리 소설이 뭐 어쩌다고 했다고 하는 거 아니야? 참유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랬어요. 처음에 좀 정이 떨어지셨군요. 예예. 예? 우리 할머니 세상은 너무 몰라요. 아 그래도 충분히 성현님 의견이니까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예. 그 제가 한 가지 그냥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떠오르는 생각 그냥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조금 있으니까 저도 이제 끝까지 뒤는 이거 싼 거 앞에 들어오고 예예. 예, 제가 이제 지금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그 이제 생각이 상당히 많은 독자들이 그러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이 강의 시작할 때 문학과 예술에 크게 두 가지 미학이 있다. 아름다움과 선을 보여주는 미학이 있고 추하고 더러운 걸 보여주는 미학이 있다 그랬잖아요. 한마디로 하면 추의 미학입니다. 왜 추도 미학이 될까? 왜 악도 미학이 될까?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설과 조금 연관 옆길로 세서 영화를 예를 들면요. 최근에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영화 감독은 박찬욱 감독과 기생충 봉준호 감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도 많은 관객들이 받고 세계적으로도 큰 상을 받았고요. 박찬욱 감독의 최근에 헤어질 결심 같은 작품도 좋은 평가를 받았죠. 상도 받고요. 국제영화제에서. 근데 이 두 영화 감독 바로 전세대, 선배 세대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영화 감독 두 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홍상수 감독하고 김기덕 감독입니다. 홍상수 감독의 영화는 상당히 잔잔한 일상 속에 숨겨져 있는 어떤 리얼리티, 즉 현실을 숨어있는 실제를 찾아내는 그런 작품 세계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 서구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서 지금 뭐 서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도 국제상도 받고 있죠. 그런데 김기덕 감독이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이제 섬이라든지 피에타라든지 그런데 이 작품 세계가 굉장히 끔찍합니다. 잔인한 장면들도 나오고 말 그대로 동물적인 어떤 피와 살이 막 선전하게 그래서
관객들에게 막 끔찍함을 주는 거죠. 잔인함과 끔찍함을. 그래서 몸서리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게 김기덕 감독의, 영화 감독의 일종의 영화 미학입니다. 그래서 김기덕도 앞에도 나오고 중간에도 나오고 끝에도 나오고 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 지금 성현님은 이제 굳이 왜 앞에 놨냐 나오는 건 괜찮은데 너무 앞에 놨다. 무슨 기법상에 뭐 놀래게 하라고 그랬는지 그게 이제 우리 성현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충격요법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좀 끔찍한 걸 먼저 보여주는 거지. 예, 예. 선생님 말씀 충분히, 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의견. 또 뭐 다른 또 의견이 있으시면. 예, 그러면 오늘 또 이렇게 해서, 같이 이성우 작가의 식물들의 사생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그처럼 다음 주가 이제 우리 마지막 시간인데요. 다음 주는 단편 소설 두 편 같이 공부합니다. 성석재 작가의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김혜란 작가의 달리라 아비 이 두 편 같이 공부하고 또 우리 선생님 요청하신 대로 소설 기법적인 측면도 같이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